요즘에 캣튜던트라고 아세요? 캣튜던? MZ세대들은 고양이에 가까워.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랑데부에는요, 어떤 손님이 오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국경제 기자이시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화제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을 출간한 김보라 기자님을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엔잡러가 돼 있는 김보라라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유통 그리고 식품 쪽 담당하고 있는 기자고요. 여러 가지 잡을 어쩌다 갖게 됐는데 하나는 한양대학교에서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책을 내게 되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그 Z세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밀레니얼 Z세대요. 사실 교수님 제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에 걸쳐있는. 사실 X세대에 더 가깝습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80년대 태어나는 분들 밀레니얼 세대를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 Z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둘을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사실 인터넷과 모바일이 그냥 체화되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들은 거기서 좀 파생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소비 쪽으로 왔을 때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을 소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그 인터넷과 모바일이 체화되어 있던 세대라는 거에서 모든 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또 어떤 계기가 있는지요? 네. 사실 글 쓰는 직업을 매일 마감을 합니다. 매일 글을 쓰고 있어서 15년째. 15년째 그 마감 기사 기자들은 정말 마감 시간 악몽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것도 적응이 돼서 이제 마감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책은 한 번쯤 꼭 이런 주제로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 한 번쯤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과 제가 갖고 있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고요. 다만 이제 게을러서 매일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책 쓸 때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됐어요? 한 1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동안 제가 한 지난 한 10년 동안 쭉 봐왔던 이런 흐름들 그리고 감히 제가 이제 뭐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던 거. 네네. 그 누구보다도. 네,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축적된 시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어딜 가서 무얼 보던 또 어떤 사실 아침에 저희 출근하면요. 막 메일이 막 백몇 개씩 와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거를 엮는 어떤 저의 관찰? 네,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단순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도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 네네. 왜 필요할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맥락들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갑을 여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제가 보기에는 이 쓰게 됐어요. 분들 다 사서 봤을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로 언택트가 보편화하기 전에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갖다가 주도한 세대가 또 바로 밀레니얼 Z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 권력으로서의 이 밀레니얼 Z 세대의 가치관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지금 팬데믹 이 상황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사실 언택트였죠. 그렇죠. 언택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가야 했어야 할 어떤 큰 흐름이었고 코로나가 이걸 좀 앞당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밀레니얼과 Z세대 그동안의 소비 습관과 이런 취향들이 전 연령대로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에 접속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네, 중장년층들도. 와, 정말 네,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이제 새벽 배송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한테 맨날 너 이거 왜 하냐고 비싼데. 그렇게 하시다가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빡스러우니까. 네, 지금은 매일 막 네, 하세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니까 너무 편하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MZ세대들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네,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것들. 네, 근데 그거는 밀레니얼, MZ세대들을 정말 유심히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기성세대들은 내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 네. 안 했잖아요. 네, 기껏 해야 뭐 친구, 엄마, 뭐 이렇게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면 이 세대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노동력과 시간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에 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확당이라든가 그렇죠? 또 민초라든가 마랑 이 새 음식 아시죠? 물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불호가 특히 갈리고 있는 그 민트 초코 마셔봤어요? 전 좋아합니다. 좋아요. 다행히 네. 교수님 안 좋아하시죠?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민초 사실 민초단이라고 이게 사실은 배스킨라빈스에서 굉장히 베스트 스테디셀러인 민트 초코 플레이버. 아이스크림, 예. 그거에서 나온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흑당, 마라, 뭐, 민초,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유행의 주기가 짧아졌을 뿐이지, 한번 유행했을 때 그 파급력, 그리고 한번 그 파급력을 가져갔을 때의 지속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흑당, 땅, 민초, 마라 관련된 음식이 정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최근에는 또 뉴트로 열풍이 불어갖고 달고나가 또 얼마나 이번 여름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시장하고 이러한 그 문화를 봤을 때 그 밀레니얼 Z세대는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닌 남의 것을 모방하는 카피 또는 뭐 르네상스로 같은 데로 좀 회귀하는 듯한 그런 문화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피로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 많은 정보, 많은 상품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 주기도 너무너무 짧고요.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과거에 정말 전 국민이 입었던 옷 이거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던 뭐 그런 라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유행의 시기였던 그런 때를 약간 황금기로 향수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뒤에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이제 모방 영역이고 창작의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인터넷 세대라는 건 무시간성이 특징이에요. 네, 교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잠자는 시간도 되게 불규칙합니다. 그게 사실은 24시간 온오프가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실은 그것들이 이제 24시간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또 전체 시간으로 보면은 이들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유행했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또 새롭게 재창작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재미의 요소 그리고 새로운 창작의 영역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즐길 게 없으니까 과거의 거 자꾸 하는 거 아니야 르네상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르네상스 맞죠. 그때가 르네상스 맞죠. 그때는 뭐든지 내놓고 한번 유행 빵 터뜨리면 네, 정말 대박이 나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메가 히트작들이 없어졌으니 그때 것들을 가져와서 새로 유행시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것들을 실제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분들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중심이 돼서 새로운 유행들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진짜 확 다가온 문장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연결을 원하지만 구속받기는 싫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되면 해요. 난 이런 표현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발굴했어요?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영감이 떠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이쪽 소비재 쪽에 있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계속 관찰을 하다가 축적된 그런 인사이트인데요. 사실 구속 연결되기 원하지만 구속받기 싫어하는 거는 MZ 세대들 뭐 아마 이전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기존의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은 네. 굉장히 크죠. 이 책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사실 캣슈머예요. 그래서 기존 세대들은 강아지에 가까워. 네, 사실 그걸로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어때요? 막 주인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고. 조직에서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안락함을 느끼고 그렇죠. 여기서 인정받으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걸 굉장히 큰 목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주인을 집사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 조련되지도 않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가서 막 꽂히고 내가 놀고 싶을 때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을 또 벗어나지 않아요. 고양이들은. 그런 습성들이 조금 굳이 나누자면 MZ 세대들은 고양이에 가까운 캣 컨슈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정말 구속하려고 하면 이미 뭐 끝나요. 끝난 거지, 그렇죠. 하지만 24시간 연결돼 있다는 그 키워드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SNS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대면한다는 많은 면들에서 대면한다예요. 뭐 사람들이 무슨 삼포족 무슨 뭐 요즘 애들은 무슨 왜 이렇게 뭐 의욕이 없고 뭐 너는 왜 뭐 승진하려고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MZ세대들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발, 자기 개발은 정말 멈추지 않아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자리까지 아글아글 써서 올라가서 임원이 되고 한다는 거에 대한 비전이 옛날만큼 멈추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취와 직업이 줄 수 있는 내 직장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밸런스가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안락한 삶을 원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되게 다른 우리가 잡히지 않은 통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산업을 들여다보면 그런 데서 너무 열심히 창업하고 아 이거 보니까 되는 거야. 굳이 내가 직장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굳이 누구 눈치 봐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빨리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더 빨리 은퇴해서 나는 40대 이후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네,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얼리 리타이먼트 하고 싶은 거가 목표인 밀레니얼 Z 세대들 굉장히 많고요. 이제 보는 거죠. 기성 세대들의 삶이 행복할까? 행복했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행복을 찾는 빠른 길을 택하는 거.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제가 관찰한 밀레니얼 Z세대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기존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그런 뭐 요즘에 퇴튜던트라고 아세요? 퇴튜던트? 스튜던트 말고 퇴튜던트라고 퇴근하고 스튜던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퇴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주말에도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 그러니까요. 많고 자기 개발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시대가 주는 불안감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내 삶에 대한 어떤 완벽한 플랜을 짜고 여기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이 과거 세대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해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예,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세대라고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네. 오늘은 우리 김보라 기자님과 함께 밀레니얼 Z세대의 소비와 문화를 재조명한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을 쓴 베스트셀러가 된 우리 김보라 기자님과 함께 아니 김보라 작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여러 얘기를 나눠보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를
또 이렇게 김 기자님의 분석을 통해서 그 현상을 알아보니까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같이 마무리해볼까요? 우리 조만간에 또 다시 만나요. 네. 아비엔토.